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보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메르스 확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 박수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메르스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걸까요? 초기 대응이 되게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네. 지난달 20일 최초로 국내 메르스 전파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최초 감염자로 알려진 68세 남성은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11일부터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서 여러 병원을 내원했고 20일에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다음 날인 21일 최초 감염자를 간병한 부인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70대 남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차 감염자가 발생한 당시만 해도 정부는 대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3차 감염의 가능성도 낮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급변하자 강경 대응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에 대한 검사 요청을 이틀 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볼라 대처 사례를 들어 환자가 집중 발생한 지역이나 병원 등을 보다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처 방안이 나오는 배경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정 기자, 이 정부의 네.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나요? 일단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많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훌륭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사스 대응 때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를 했었고요. 하지만 네. 이번 메르스 대처 행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한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대응 실패의 시작은 최초 감염자에 대한 신고를 사실상 묵살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로 초기 골든타임, 정확히 말하면 36시간 정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초 환자는 본인이 무슨 질병인지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네 번째로 서울 시내 모 대형 병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의료진이 이 환자가 메르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중동을 갔다 온 사실까지 확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야 메르스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메르스 증세가 의심되니 확진 판정을 요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진술한 바레인은 지금까지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면서 호흡기 관련 다른 12가지 질환을 검사하라고 했고 그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도 즉각적으로 메르스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환자의 친인척이 모 정부기관에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검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확진 환자가 두 명이나 나온 가족조차 격리하지 않아서 메르스 증세가 이미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출장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환자는 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 시점 이후 10일 정도를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비행기와 버스를 갈아타고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본토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발병이 없었던 중국이 크게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러면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유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은 사스로 큰 홍역을 치른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전수검사를 하겠다. 고위험 폐렴 환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검사를 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놨습니다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감염병은 큰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잡는다는 자세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하는 아쉬움과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잠식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국민들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법이나 예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언론의 역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메르스의 전염력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감염이 우려될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메르스 전염 우려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일선 학교나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제시해서 동요를 막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 사스 발병 당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서 WHO에서 모범 대처 사례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방역 체계에 대한 우리 국민이나 해외 관광객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대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발표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에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뭐 보건 당국에서는 대변인실 문까지 잠그고 기자들에게조차도 정보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겠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일수록 언론이 정확하고 신속하면서 좀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가치가 신속보다 정확이라는 점을 저희 기자들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워낙 그 정부를 통해서 취재하는 그 루트가 있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이 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도 참 걸리지가 않고 어떤 팩트가 나오면 그 팩트를 확인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미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3일이 지나서야 그것을 발표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환자들이 먼저 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정부에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발표는 또 신뢰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기자들은 또 확인을 하느라 또 그 와중에서 혼란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 있군요. 정부 당국에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도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숨기는 거 없이 발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바로바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거듭거듭 확인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부가 워낙 그 빠른 확인보다 한 이틀 정도 그 지나서 확인을 해준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미 인터넷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보가 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도 이상해지고 정부의 발표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신속하게 안 하다 보니까는 괴담이 더 확산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홍콩 당국에서도 정보 공유가 안 됐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불만을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부분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됐는데 그 정부에서는 이 병원 이름을 공개할 경우 병원에 대한 피해, 그 지역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병원 이름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병원은 또 이름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는데요. 이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상으로는 또 그 SNS 메신저를 통해서는 병원들의 많은 이름이 많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와중에서 실제 아닌 병원의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그 병원에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병원의 이름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재 경쟁, 속보 경쟁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부 브리핑을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으로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빨리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브리핑을 할 때마다 1시간으로 예정했던 브리핑이 2시간, 2시간 예. 반 이렇게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부분이 충분히 예. 많아지는 부분도 이런 예. 실체적인 진실에 더 접근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노력이다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신중한 건 좋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보다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한다면 그만큼 이제 불신이나 우려가 커지고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타임에 적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응급구조 시 비협조적인 시민의식.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담배꽁초는 지정된 곳에 버려야겠죠? 응급구조 시엔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안전벨트는 필수겠죠? 따뜻한 한마디, 작은 관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킬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킨 우리 가족 밥상을요. 우리 가족 기본 안전. 우리 가족 필수 안전.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DMB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조금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좀 멀게 느껴졌던 문화유산을 좀 더 가깝게 그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의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기획 의도에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래서 뭐 문화유산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통요리도 설명하고 또 그와 관련된 단신도 같이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 특히 3편의 경우에는 저는 해저 탐사 로봇 그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발굴하는데 이런 또 숨은 일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요. 특히 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매년 있었던 축제인데 왜 나는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더군다나 그 200m나 되는 그리고 40톤의 줄을 그 많은 고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이동시킨다라는 것도 참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예. 그 리포터의 의상을 좀 저는 주목해서 봤거든요. 근데 1, 2편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고 정장의 의상을 입고 나와서 그 방송 내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화로운 느낌이 나지 않았는데 3편을 보니까 그 한복으로 교체돼서 굉장히 조화롭고 어울리는 편안한 느낌으로 교체된 것을 보고 제작진들께서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줄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세세하게 보여준 점과 그 항공 촬영이었는지 뭐 드론이었는지를 통해서 그 수직 촬영을 통해서 다각도의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또 줄다리기의 규모와 길이를 가늠하게끔 한 그 적극적인 개입이 화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구성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여성 MC를 아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좀 더 맛있는 그 표정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전통 음식이니까 저게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맛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맛이고 전통 음식으로서와 그 현재 음식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하면서 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 개 코너 또는 네 개 뭐 이렇게 좀 구성된 것 같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 13분에서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가 뭘 전달하려고 했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나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심도 있는 정보 전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구성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구성인데 한 15분 정도 길이 프로그램인데 그 대략 한 3개 뭐 좀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한 4개 정도 꼭지로 돼 있는데 뭐 이제 각 회별로 그 메인으로 소개하는 문화유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전통 음식 조리법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유산하고 관련된 뭐 단신 혹은 그 문화재청 혹은 문화재청 산하 기관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짧은 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15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한 3개 혹은 4개 꼭지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통 음식 조리법 소개 같은 경우는 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모든 분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시 줄다리기의 의미가 뭐고 여기서 우리는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음식을 이야기할 때에도 예. 마치 그냥 뭐 아침에 요리 학원에서 요리 소개시켜 주는 걸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예.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역사는 또 가진 자의 역사인데 과연 이것이 서민들이 먹었던 것이냐. 전부 다 보면 뭐 기시 줄다리기 외에는 다 궁중이에요. 궁중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저 같은 서민하고 너무나 멀어져 있는 예. 그런 가치가 아닌가. 예. 우리 3000년 우리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비하면 너무 왜소하다 또는 뭐 초라하다고 하는데 작은 것 자체가 또 아름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창경궁, 뭐 직지심경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비춰있는지에 대한 고찰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년 문화에 빛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너무 이렇게 그 외세 문화라든지 명나라 또는 청나라 문화에 대해서 사대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문화적인 그런 우월감 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YTN DMBS 제작해서 YTN으로 송출한다는 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메르스 확산 관련 앵커 리포트에 나온 그래픽 속의 관련 내용이 모두 이니셜로 표시됐습니다. 복잡한 관계도를 더욱 어렵게 표현했고 전달력을 고려하지 않은 구성으로 인해 내용을 설명하던 앵커 역시 두 번씩 내용을 전달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일에는 사망자 2명에서 3차 감염까지
관리 부실이라는 기사 속의 그래픽에서 환자의 사례와 내용을 색 구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색을 사용해 도리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 예측 빗나간 3차 감염이라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3차 감염 환자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경로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하게 3차 감염에 대해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이런 그래픽을 통해 감염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적절했습니다. 적어도 YTN은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준해 전달해 일반 시청자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격려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보도 프로그램의 여론 형성 기능과 공공성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은 다른 미디어보다 강력한 여론 형성 기능을 지닙니다. 방송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언론의 여론 형성 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이론도 다양합니다. 여론 형성에 대한 미디어 효과의 초기 이론으로 의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의제 설정 이론은 여론은 단순히 실제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낸 유사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불을 지핀다는 점화 효과 이론이 있습니다. 점화 효과 개념은 언론이 특정 주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공중의 관심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서 여론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조의 틀인 프레이밍 이론으로서 뉴스의 특정한 이야기 구조가 수용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이처럼 보도에서 어떤 의제를 선정하느냐와 그리고 보도에서 유도하는 방향과 구조에 따라 여론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 프로그램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등 공공성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보도 전문 채널과 지상파 3사, 종편 채널 등 9개 방송사 보도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정확성, 균형성, 신뢰성, 윤리성, 영향력 등 9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각 채널별 공공성 종합평가 지수를 평가한 결과 공공성 수준이 가장 높은 채널이 YTN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개별 평가 지수로 신속성, 다양성, 전문성 부분에서도 YTN이 가장 높은 채널로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요소로는 우선 정확성입니다. 보도의 정확성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서 개인의 의견이 구분되고 보도 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균형성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평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도의 신뢰성 부분도 취재 내용과 구성이 전문성과 논리적 모순이 없이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것입니다. 보도의 가치성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고 공공의 이익 정진에 기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보도의 영향력은 사회적 관심도와 올바른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소재 선택이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보도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보도의 공공성은 확고히 보장돼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